동료 의원에 대한 셀프 징계에 나선 청주시의회가 결국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제19 감싸기를 넘어서 아예 없던 일로 만든 셈이 됐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겸직 신고 의무를 위반한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 처리 안건은 맨 뒤로 밀렸고 앞서 상정된 25개 조례안과 건의안은 한결같이 지뢰와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사천리로 통과 또 통과. 누구 하나 토론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직신고 위반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이 상정되자 아예 빗장을 걸어 잠굽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은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방송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진과 공무원을 퇴장시키고 진행된 비공개 상정. 결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심의 결과 징계사항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의원의 70%가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같은 처지다 보니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의장도 청주의 또 다른 택시회사 이사로 등재돼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은 부실신고 당사자였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참나 개별로다가 등기로다가 다 좀 공문을 내가지고서 빠른 시일 내 열흘 안에 겸직신고 또 영리신고를 다 해라. 한마디 토론도 없이 끝난 청주시의회 임시회. 의원 정수 38명. 통합 후 몸짓만 키운 청주시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